오늘은 한영외고 문화재 부스 축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 빠르고 굉장히 재미있게 부스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학교가 이번에 귀신의 집하고 여러가지 뭐 인물 퀴즈 뭐 타로 사주든 이제 재밌는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준비 시간인데요. 혹시 네. 어떤 농담이신가요? 사실 백수입니다. 아, 네. 아, 귀신의 집이구나. 저 열심히 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한영외고 고등학교 전국어 문화재 공식 이름으로 하이파이브고요. 이렇게 여기 스티커를 받는 게 있는데 각 과별로 부스를 채운 다음에 이렇게 스티커를 받아야지 됩니다. 부스 인정이 되네요. 네, 부스 이렇게 입고 그래서 똑같이 끝납니다. 이제 중국어과의 컨셉이 빨간 악세사리. 그래서 빨간 옷 입고 왔고 빨간색 어디 가셨죠? 빨간색 악세사리. 와우. 이제 태현 씨는 빨간색 어디 갔죠? 빨간색? 아, 여기 빨간색이 있구나. 아, 그렇네. 오늘의 빨간 이 악세사리는 뭐죠? 빨간 악세사리. 네, 이렇게 포인트를 넣고요. 이렇게 똥말이 되세요. 아, 제가 과대님 지금, 아, 네. 와, 아니 지금 아이스크림을 쓰시는 건가요? 네, 아이스크림. 와. 얘들아, 부스 애들만 일단 가져가. 와, 연극팀에게도 주는. 자, 연극팀도 와서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화단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오늘 화단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문화재가 있는 날인데요. 네. 문화재 부스가 있는 날이죠. 네. 오늘 열심히 즐겨보려고 합니다. 아, 학교 고데기까지 가져오셔서 지금 코드 끊고 하고 계신데. 어제 연극 보셨나요, 혹시? 아, 연극. 너무 재밌었는데 연우 씨의 라이브 연습한 거 있는데 네 이런 게 있었죠. 연기가 네. 아, 너무 설렜고요. 네, 승원 씨도 연극 보셨죠? 저는 연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배우셨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것 같아요? 9점, 9점 정도 되지 않아요? 와, 후하다. 그만큼 완벽했다. 네. 중국과의 꽃 귀신의 집을 또 입장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저도 만드는 데 참여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비닐로 노트를 만들어 놨고요. 벽에는 이렇게 멋있는 이제 귀신 그림을 친구들이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무서운 길을 쫙 들어가면은 이제 지금 아직까지 보수 공사를 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귀신 분장을 하셨네요. 귀신으로 하시나요? 네, 저 귀신으로 이 친구랑 네. 같이 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네, 여기서 아, 저한테 말씀해주지 마세요. 저, 네, 저도 참여를 할 거라서, 네. 네. 혹시 그, 이, 여기 작업반장이시죠? 아, 네, 저 직접, 팀장입니다. 직접 귀신도 하시군요. 네.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나오시면 네. 안 돼요. 영상이 사라진 거. 아니, 제가 한 번, 볼게요. 한 번만. 여기, 안에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귀신의 집을 어제 선생님 몇 분이 체험해 보셨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 무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 이분은 왜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입장 관리예요. 아, 네, 아, 그 귀신 담당이신가 귀신이지. 이렇게 이게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야 되구나. 아, 입장 관리 팀이시구나. 프랑스 언어 친구들. 어제 연극 되게 잘 봤어요. 아, 맞아요. 루팡. 아, 내가 너무 잘하시네요. 갖고 오셨습니다. 뉴스 하셨잖아요. 네? 시작할 때 뉴스. 네. 네, 하시고. 네. 네. 아, 되게 그 성우하고 또 연기도 되게 잘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마이린 씨 네. 굉장히 인상도 남았어요. 맞아요. 아, 되게 좋고요. 네, 네, 아, 진짜 너무. 와. 네. 이단 프랑스어과 부스도. 네, 저희 부스가 네. 레전드예요. 그러니까 진짜 방송에도 많이 출연시켜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축제 시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시 시작이거든요. 저희가 이 복도 자체를 귀신의 집으로 만들어버려서 지금 이런 폴리스 라인 같은 것도 다 쳐져있거든요. 저 진짜 네. 폴리스 라인. 아, 네. 진짜. 이거 스 X자도 보이는데 이게 전 세계 인구 3%만 있는 거래요. 아, 진짜요? 네. 이번에 연극 끝나고 나서 되게 인기도 많아지고
또 그 사진도 많이 찍고 계시다고 하는데 맞으신가요? 확실히 우리가 네. 아,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네. 여기는 팬분들이신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록 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잘 뚫어놨다. 진짜 잘 뚫어놨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그런 거 장난 아닌데요? 와, 목소리가. 네, 와. 가운데, 와. 조각상 있네. 네, 거기다 조명을 이렇게 설치하셔가지고 되게, 되게 이뻐요. 컨셉이 디올 팝업 느낌이라서. 아. 막 꽃도 있고, 네. 그리고, 네. 아. 여기는. 네. 아, 퍼즐 컬러 진단했는데. 네. 오, 와, 와, 와. 예쁘죠? 아, 진짜 열심히 만드셨는데. 아, 이거 디테일이 장난 아니야. 막. 와, 이 프랑스어가. 일본 애들이 직접 그린 거예요. 아, 직접 그린 거구나. 아. 네, 부드럽고 하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안돼. 오. 확 내려간 거 아니야? 오. 안녕. 이게 본인이 맞냐? 저희 물 만난 물고기예요 지금. 성적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뭐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좀 잡고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돼. 아까 그래 진짜네. 저 뭐 너무 클로즈업 아니냐? 오예! 이제 2등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 번에 올려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 지금 귀신의 집 체험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상아랑 조현우랑 같이 하러 왔고 귀신의 집 이번에 진짜 무섭게 만들었다. 한번 잘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다 와. 애들이 다 자네요. 저기도 다 자고 있거든요. 그야 제 수업이 너무 재밌다 지쳐 애들이 듣고 나서 지금. 정렬했거든요 애들. 네. 지금 사실 명상 시간. 아 명상 시간. 명상을 말하는. 아. 명상하는 시간이죠. 우와.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이거.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아 진짜 저도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언급과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스페인어가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어제 연습 찍어가지고. 아, 네. 아, 저 솔직히 연습 중어과가 제일 재밌다고 보는데. 아, 네. 스페인어과도 잘하지 않았나? 스페인어과 진짜 잘했더라고요. 아, 아마 스페인어과가 맘마미아라는데. 네, 맞아요. 와, 그 단체 안무가 딱 잘 맞더라고요. 진짜 많이 찍어가지고 특히. 여기 주연이 있었는데 네, 여주현인데 혼자 막 댄스 하는 곡이 있었는데 네. 네, 되게 잘하고 화면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스테이크바 분들도 되게 잘 지켰고요. 그리고 페페로 담당했었잖아요. 네, 제가 페페로 담당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사랑을 이어주는 네, 맞아요. 직접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상대가 없었는데 본인이 직접 해주는 그런 내장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셨고 네. 이게 1학기 끝나가는데 1학기랑 후반 1학기에 제가 성적도 올려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뿌듯했던 학기였는데 이제 2학기에 더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아, 나 알겠습니다. 네. 나무축제 와서 잘 즐기셨나요? 네. 어, 이제 1학기 끝나가는데 어떤 거? 이렇게 좀 약간 1학기 말 분위기 나오나요? 수행 숙이고 주말 준비하면서 수능도 많았는데 이제 문화대 하면서 또 풀기도 하고
이제 무한이 오늘 끝나고 내일 방학하니까 정신 차리고 또 이제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느 과가 됐어요? 1학과예요. 프랑스어. 프랑스어과 객관적으로 잘 뽑았어요. 아, 프랑스어과 잘 뽑았더라고요.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프랑스어과가 확실히 좀 인정 안 공간 활용을 잘한 것 같아요. 유민거는 저희과가 대표과 아, 중국과 교수님 왔다 왔거든요. 정말,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오는데, 진짜 막 쓰러지면서 나오고, 나오는데 침이 떨어지면서 얼마나 무섭냐. 무섭긴 한데, 막. 아니, 진짜 너무, 아니, 너무 무서워. 아, 문화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틀간에 문화대가 끝이 났는데요. 진짜 주먹 빡쳤는데 너무 많이 고생한 것 같고. 동범아 수고했다. 네 수고 많았다. 네 수고 많았다. 네 중국 오빠들. 네 태연아 수고 많았다. 수고했어. 리리도. 동우야 어? 수고 많았다. 어허? 수고 많았다. 아, 너도 수고했다. 그래. 빠이빠이. 제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네. 아 저희과 반응이 좋아서 전 네. 좋습니다. 아. 귀신의 집 오전밤 귀신. 맞아 귀신이었어요. 이거. 저는 DJ. 귀신의 집 노래 트는 거요? 아니요. 부스. 아 부스. 네. 연극 잘 즐기셨나요? 연극이랑 부스랑 네. 문화제? 네 많이 재밌었어요. 아, 중업과 네. 가장 좋았던 건? 중업과에. 아무래도 중업과에 이제 심원 씨가 너무 잘 생겨가지고. 아. 심원 역할 그 맡은 분이 괜찮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영회고의 문화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첫날엔 연극하고 두 번째 날은 부스 만들었는데. 와 이게 다른 과도 그렇고 중학과도 그렇고 다들 부스를 너무 잘 꾸며서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참여도 되게 활발했던 것 같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인데요. 이제 내일 학교에서 방학식을 하면은 여름방 시작입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 방학이 되게 짧아요. 원래 적어도 뭐 28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24일밖에 방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만큼 이제 알차게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재미있게 잘 노시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방학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